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예레미야 시리즈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수련회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를 말고 이 소망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강의 설교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 후에 이제 두 주가 남았습니다. 4월 21일과 28일이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4장부터 39장까지로 총 6장을 잡았습니다. 이 굉장히 그 분량이 많아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보에 인쇄가 되어 있는 대로 그 36장과 또 37장, 38장 이 부분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본문이 이제 봉독이 될때 여러분들이 이걸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부분에 보시면 여호야김 그리고 이 시드기야라 하는 이두 명의 왕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이제 살펴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이제 담겨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만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펴셔서 이 36장, 37장, 38장을 살펴보시면서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6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시간적인 이제 정보가 주어졌는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에 도표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는 해라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제 7년 전입니다. 아주 위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기 바로 그 일보 직전에 와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를 2절 말씀에 들어보십시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알려준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라고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2년의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곳 스트라스필드로 이전한 지가 내년이면 이제 22년이 됩니다. 그긴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모든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 되려온 어떤 그 출발점, 이거를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4절에 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던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제 책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여기 이제 그 개역개정 성경이 붙잡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붙잡혔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마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시돋친 말을 하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렇게 바룩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노여워하시고 분을 품고 계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책에 기록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여기 여러분 이 9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야김 제 9년 5년 9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9월이라는 건 이제 우리 달력으로 12월 달을 말하는데 이제 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한 지 한 1년쯤 이제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든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1년이 지난 후인 이 기원전 604년 이 12월 달이 되었을 때에 바룩이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호야김 제5년째가 되는 이 604년, 기원전 604년은 아주 특별한 그런 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원전 604년이 매우 특별한 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다스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실권을 손에 쥐게 된 바로 그 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애굽이 이제 뛰어든 것이죠. 애굽이 뭐 고대 사회에서 아주 막강한 그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을 하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마련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카르케미시라는 곳,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카르케미시라는 곳에서 이 두 세력이 이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여호야김 제5년이 되는 그 해였고요. 그 전쟁에서 바벨론 군대를 이끌던 장군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여기서 승리를 거두자마자 이 바벨론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자기의 세력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라는 이 나라가 그 바벨론의 이 남침 정체 거기 한 중간에 딱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보시면은 이때 온 유다가 예루살렘에 모여 금식을 선포하였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제 짐작에는 이 믿었던 애굽이 바벨론에 패하고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유다가 이제 허둥지둥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이 금식을 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떤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에 바룩이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 시리즈를 통해서 들으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들만 계속 되뇌었던 이들의 그 위선적이고 진실함이 전혀 없는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계시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격한 감정을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막 허둥지둥하는 이 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가져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바룩이 성전에서 예레미야의 글을 낭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 해는 아홉째 달이더라. 한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었더라. 여우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그것을 연하여 칼로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과 압디아의 아들 살레마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마치 여호야김이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리는 신하들의 간청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려는 그의 그 살기 등등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의 의도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야김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면에 제가 2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띄워드리겠는데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릿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함에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 앞에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그 36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여호야김이 어떤 면에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의 이 어리석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그 패역한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더랬습니다.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 왕의 왕,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채 무덤덤함으로 무지함으로 무관심으로
삶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핑계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시다. 아마 이제 수도 없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시드기야가 유다의 이 마지막 왕이라는 것쯤은 이제 기억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37장 1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하수인을 삼기 위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특히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평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다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위에다가 이 사람에 대한 이 그 총체적 평가를 적어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들을 마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무엇이 될까? 내 한 평생의 삶을 대변해 주는 한 문장의 글이 있다면, 즉 양력을 기록할 때 그가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학교를 다녔고 직장이 어디였고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었고 이 모든 것들 다 거두절미해버리고 한 줄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록해둔 그 책이 펼쳐져 있을 때 거기에 내 이름을 찾아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 나의 삶을 요약하는 그 한 줄의 글, 그 글 속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김아무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 한 평생 방해를 놓았다. 박아무개 씨는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척 하였으나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한평생 충분한 기회들이 줄을 지어 있었던만 그 순간을 잡지 못하고 매번 떠나보낸 그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질 것인지. 자, 근데 이런 그 한 줄의 평가 후에 이어지는 그의 행적에 대한 설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만 이 37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시드기야의 이런 부탁을 보면 이 사람의 이 부탁이 하나님의 눈에 조금도 좋게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나름입니다. 여호야김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대신에 금식을 선포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시드기야가 느닷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무슨 내용으로 어떤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만무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와서 다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요. 약 7년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했던 이 애굽이 7년 동안 이 회복의 기간을 가진 후에 힘을 회복해서 유다의 요청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을 돕기 위해 군대를 또 보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 설명이 이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떴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애굽이 유다를 돕기 위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애굽을 대항하기 위해 잠시 군대를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남쪽으로 내려간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예루살렘은 아 이제 위기가 지났구나.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숨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결국에는 괜한 염려를 불러일으킨 헛된 소리에 불과한 것이라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끄떡도 하지 않던 유다가 더욱 기고만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 이방인들의 삶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본분을 잊은 채 살던 이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더욱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삶의 독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더욱 깊은 영적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를 도우려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자기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37장 나머지 부분과 38장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시드기야가 조용히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두 사람이 지금 나누는 어떤 그 비밀스러운 사적 대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전체를 뭐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38장 14절에 기록된 이 두 번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8장 14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네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예레미야가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이야기했을 때 내 목숨이 남아날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순간에 좀 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했지만 직접 왕에게 나아가지고 그 앞에서 그 사람에게 얼굴을 대고 이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타름을 당하지 아니하겠으나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계속 예레미야가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이제 직접 왕의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느라.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는 이 왕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야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 거기에 반한 어떤 사람들의 이 반응, 이것이 이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항복을 하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아주 우습게 알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아주 어렵다. 시드기야가 이런 적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로 전에 38장 위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를 체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고관들의 어떤 그 압력 이게 막 주어졌을 때 시드기야 왕이 거기에 어쩔 줄을 모르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체포를 당해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뭐 안도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에게 미칠 이 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염려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붙잡히셔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계실 때 빌라도가 군중들의 그 압력에 이기지 못하여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행태를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는 매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왕에게 선포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두 명의 왕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용기 있게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 책임을 지고 있던 이 두 사람의 왕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에 또 자신들의 그 포악함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옳지 않은 선택을 내렸던 그들의 그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여기와 아주 절묘하게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마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이 화면을 떠드릴 텐데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 얼마나 예수께서 자기가 지금 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운 것을 알고 계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는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실패한 두 명의 왕과는 달리 예수께서 이렇게 승리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그 신실함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용기로 인하여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도 결단의 순간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